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전동 휠체어. 그게 고장나면 꼭 찾아가는 분이 있다죠. 휠체어 종합병원의 만능 의사. 홍남호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휠체어 하나 겨우 들어갈 골목 끝에 홍남호 씨의 작업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웬일로 출근이 늦으신다 했더니 출근길에 고장난 휠체어를 그대로 타고 다니는 분들을 보고는 이곳까지 직접 데리고 온 것. 작업실 문 열자마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작업을 시작하는 홍남호 씨. 앉은 자리에서 뚝딱 휠체어 하나를 고쳐내는데요. 좁아만 보이는 이 작업실이 빠른 수리의 비밀. 한번 움직이는데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을 손 닿는 곳에 둔 건데요. 전부 다 손만 뻗으면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아무리 맞춤형 작업실이라 해도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일. 부품 한번 꺼내오려면 여간 고역이 아니랍니다. 여기 고치는 분들 나를 알고 오니까 신부름 다 와서 해요, 개인기. 아, 오셔서요? 네. 고치시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다소 수리가 늦어져도 재촉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다네요. 어디가 고장나서 오셨어요? 여기, 요거, 요거. 활판.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처음 오신 지? 처음 오냐 만났을 때? 예. 한 달 지났지? 동네에서 네. 투사자 갖고 돌아다니는 내가 맛보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왔어. 아, 돌아다니시다가 보셔가지고 고쳐주시겠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휠체어와 발판을 연결해주는 지지대. 그런데 새 걸로 갈면 간단한 일을 망치질까지 해가며 고치고 있는 홍남호 씨. 요새 기술자들은 절대 재활용을 안 해요. 시간상 그 인건비가 안 맞아요. 내 손재주로 망치로 두드려서 재활용 해주니까 그 양반은 공짜로 갔잖아요. 여보, 다 됐어요. 한참 동안의 망치질 끝에 수리를 끝내고 아까 잘라냈던 끈까지 풀릴 일 없도록 튼튼하게 매주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바퀴가 빠진다든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 그런 홍남호 씨의 마음을 손님도 알아주는 걸까요? 좁은 작업실에 손님 끊일 일이 없습니다. 캐스를 갈 거야? 재생할 거야? 아니, 갈아요. 갈아줘요. 갈아줘? 네. 아저씨 순서가 한참 뒤에야 사람들이 막 순서가 안 들어. 나 혼자 이러니까 빨리 못해. 잔뜩 밀린 일 때문에 당일 수리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구태여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이렇게 타고 갔다 내일 아침에 오면 바꿔드릴게. 그리고 이것도 주문해야 되냐. 덜컹덜컹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며 등장한 한 대의 휠체어. 네, 어서요. 예. 하필 휴일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급히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왜 일요일 날 일을 하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이제 금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그래서 영은 토요일, 일요일 일해. 작업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휠체어 이동 차량까지 구비하고 있다는 홍남호 씨. 이 차는 우리 장애인들 도로에서 멈춰갖고 있을 때 콜 못 부르는 장애인들 모시러 가는 차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도 아니라 차량은 언제나 대기 상태. 얼마 전엔 낙성대까지 다녀왔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가시면은 휠체어 예. 여기 실어가지고 이게 예. 오시는 거예요. 예. 예. 힘드시겠네요. 힘들 건 없어요. 봉사자들이 힘들지. 예. 그리고 꼭 나만 운전하는 법이고
봉사자들이 와서 운전할 수도 있고 꼭 특별한 경우에 내가 운전한 거지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때 꽉끈 운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홍남호 씨가 수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가 과거에 겪었던 불편함들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선반 기술에 홍남호 씨의 타고난 손재주가 있어 가능했던 휠체어 수리봉사. 요즘엔 휠체어 수리를 넘어 새로운 장애인 장비까지 개발 중이시라죠? 겨울에 우리 장애인들은 네. 예, 몸이 얼어요, 몸이. 하체가 네. 얼어갖고 한 5시간 이 정도로 고생을 해야 돼요. 어쩔 줄 몰라요. 어느 장애인이라도. 네. 이것은 하우스라고 보면 돼요. 햇빛에 가면 네. 진짜 바람도 안 맞고 그 따뜻해요. 매번 겨울이 올 때마다 느꼈던 경험들을 고스란히 기계로 구현하는 작업. 언젠가 이 물건을 완성시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는 홍남호 씨. 현재는 휠체어 수리 봉사 외에 장애인 봉사단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치 나눔, 칼갈이 봉사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온 수많은 선행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자전거 나눔이라는데요. 그 자전거를 주민들이 타고 갖고 싶은데 좀 못 사서 회원들이 협의를 내갖고 결정해서 자전거를 몇 배터리 사갖고 고쳐서 주민들한테 제한용에서 나눠준 것이 주고미였어요. 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많이 남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홍남호 씨. 항상 응원할게요.